전국 한우협회는 농협 적폐 청산을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우협회는 농협 회장의 전관예우와 실효성 없는 농가소득 5천만 원 구호 등 농협이 농민보다 조직 운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오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농협 중앙회 앞에서 농협 적폐 청산 총궐기 대회를 벌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료값 인하와 공판장 수수료 인하, 출하 예약제 개선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사료 공장 등은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축협에 이양하는 한편 농협의 공판장 독점 체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